반갑습니다, 여러분. 반가워요. 아, 늦었다, 그죠? 오늘 너무 더워요. 날이 너무 더워가지고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늦어서 죄송합니다. 오늘 저는 한국폴리텍대학 입시설명회 설명을 맡은 초빙 강사 문상훈이라고 합니다. 반갑습니다, 여러분. 이제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? 가장 멀리서 왔다. 손 한번 부탁드릴까요? 부끄러움이 좀 많으셔가지고. 자, 2022학년도 한국폴리텍대학 입시설명회인데요. 아까 제가 멀리서 온 분들을 많이 물어봤잖아요. 멀리서 왔다. 전혀 걱정하실 게 없습니다. 자, 질문 뭐요? 질문 좀 이따가 받을게요. 주어진 시간이 되게 촉박한 만큼 질문은 좀 이따가 받도록 하겠습니다. 전국 캠퍼스가 총 40개가 있습니다. 심지어는 제주도까지 있습니다. 질문 어떤 거죠? 제가 아까 분명 말씀드렸는데 좀만 이따가 질문 받겠다고. 정말 중요한 거 아니면 제가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? 시원 학생, 제가 조금 이따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. 흐름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다 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. 자, 다음. 한국폴리텍대학의 가장 큰 자랑, 높은 취업률이죠. 다른 대학들과 비교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다음. 질문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, 시원 학생. 분명 말씀드렸죠? 질문은 좀 이따가 할게요, 시원 학생. 80.3%가요, 여러분. 10명 중에 외국을 나가거나 이민 간 사람 빼고는 다 취업이 됐다라는 뜻이에요. 폴리텍 대학을 가면 한국 폴리텍, 그러면은 한국 폴리텍 대학, 내가 뭐 미국 폴리텍 대학 얘기할까 지금? 자, 다음. 이게 굉장히 큰 산이에요.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기준으로 보면은 4년제 대학 63.4%. 질문을 좀 이따가 받겠다고 했잖아요. 거기 모자 쓴 학생, 질문 좀 이따 받을게요. 시원 학생도 그렇고 손 자꾸 들지 마세요. 제 흐름 뺏지 마세요. 부탁드립니다. 자, 다음. 이 높은 취업률의 비결이 뭐냐? 실무 위주의 교육을 하기 때문에 80.3%의 취업률을 자랑하는 비결이 되겠습니다. 다양한 학과, 어떤 산업의 근간이 되는 대표적으로 자동차나 전기가 있겠죠. 요즘 뉴스 틀면 나오는 말이 뭐다? 4차 산업 AI와 바이오. 질문 손 내리세요! 좋게 얘기 안 합니다, 이제. 2년제 학위 기준 한 학기에 130만원이라는 합리적이고.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. 수업 방해하지 마세요. 심지어는 재학생의 80.4%가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니고 있다. 취업률 받고 플러스 80.4 장학금 수혜 가자! 자, 다음! 드디어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손 들었던 분들, 제가 아까 너무 뭐라 해서 조금 약간 속상하고 그랬죠? 미안합니다. 진행돼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. 자, 질문. 자, 손 아까 시원 학생 왜요? 여기 몇 호인데요? 106호, 105호에서 입시 설명한다고 했는데. 아, 그걸 왜 지금 말, 미안해요. 미안해요. 정말 미안합니다. 오늘 제가 제 시간에 왔는데, 잠깐 옆반에 가 있었어. 내가 옆반 가서 또 잠깐 수업을 하고 왔는데, 자, 오늘, 오늘 그 수업 설명을 맡은, 미안해요. 반갑습니다, 여러분.